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회사가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몇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모은 뒤에 직접 기업을 쇄신하겠다며 나서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그걸 방해하거나 심지어 투자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료업체 대유는 대표의 배임 혐의로 4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 소액 투자자였던 대기업 직원 조남일 씨. 불법은 경영진이 저질렀는데 투자자가 피해를 떠안는 부당함에 소액주주 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2대 주주에 올랐는데 회사 측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1포인트 깨알 크기로 주거나 소액주주들에게 전달해준 주주명부입니다. 자료 대봤을 때는 1mm 정도. 직장에 내용 증명을 보내 은근히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업무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회사를 감시하고 거래를 재개를 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경영진이 구속돼 역시 상장 폐지 심사를 받는 이화그룹.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3개 계열사에서 모두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허위 공시가 피해를 키웠는데 저 삼성전자 있던 주식도 팔아갖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간 거죠. 담당자를 승진시키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허위 공시 책임자 이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주총에서 벌어졌거든요. 주주들의 피해를 줄여주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 1,500만 시대 전자위임을 받을 수 있는 앱이나 SNS로 인해 소액 주주들의 빠른 결집이 가능해져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